저희가 여러분께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릴 건데 영화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화 또는 근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화 제목이어야 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화 제목을 마음껏 그냥 막 외쳐주시면 제가 알아서 조합을 해서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마음을 정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공주! 너나 잘해! 엄마는 뭐 얘기임? 너나 잘해? 사막의 두더지. 사막의 두더지. 네, 자, 우리 오늘은 영화가 좋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소중한 인재이신 우리나라의 인재이신 박 감독님 모셨어요. 네, 박 감독님 이번에 대종상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셨다고요. 이번이 딱 세 번째네요. 아, 그렇죠. 이번에 상 받으신 영화 제목이 사막여우가 말했지 너나 잘해라고 엄마는 외계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예. 요새 트렌드가 이렇게 긴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이게 영화 제목인가 서사인가. 그렇죠. 예. 사막여우는 말했지 너나 잘해라고 엄마는 외계인에게. 네. 그래서 포스터 영화 포스터가 아 사막여우랑 엄마는 외계인은 알겠어요. 근데 한 명은 미스터리한 캐릭터가 나와있네요. 포스터가 움직이는 포스터였어요. 사실 해리포터에 나오는 움직이는 사진처럼 움직이는 포스터였어요. 예, 원래 그럴 예정은 아니었는데 예, 언제 바뀌었네요. 예, 예, 포스터가 아주 굉장히 의미있는 몸짓을 담고 있네요. 예, 저 포스터를 보니까 도입부가 생각나요. 영화 도입부 박 감독님의 그 유명한 그 영화 도입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네. 세 명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 세 명은? 사막여우. 사막여우. 외계인. 외계인. 전직 아이돌 지망생. 전직 아이돌 지망생. 아, 그리고 이게 너무 PPL 좀 강하신 것 같은데 YG에서 스폰서를 하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YG에서 20년 연습한 연습생 아이돌. 네. 그러면 우리 영화 도입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감명 깊은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번 영화가 뮤지컬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또 뮤지컬이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박 감독님 트렌드라는 거 그냥 다 갖다 넣으시니까 종합 예술 작품처럼. 그러면 사막여우가 말했지 너나 잘해라고 엄마는 외계인에게 뮤지컬 인프라브 아니 뮤지컬 영화 네 도입부 한번 보시죠. 네 플레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드디어 왔구만. 삐릿삐릿 삐릿삐릿 여기가 인간 세상이군. 어머 이 엄마는 외계인같이 생긴. 삐릿삐릿. 어머 삐릿삐릿. 아니 감히 지구에 내려오다니. 삐릿삐릿. 지구에 내려왔다. 지구의 사막여우가 그렇게 사막여우 꼭대 그렇게 맛있다는데. 사막여우가 잠깐만 아주 묘하게 생겼고 외계인 여기 있지? 피라미드에 어떻게 온 거야? 삐리삐리 인간의 인간 세계에 사막여우는 인간처럼 말을 한다. 신기하군. 지구 세상에 사막여우는 인간과 같은 언어를 쓰는 거. 아니 외계인의 동물의 인간의 게다가 난 전직 아이돌 연습생인데 이렇게 피라미드 위에서 만나다니 정말 대단한 우연인가 인연인가? 우연인가 인연인가? 포즈! 아, 감독님 역시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딱 이렇게 주인을 집중하게 만드는 우연인가 인연인가? 아 너무 와닿네요. 저 여기서 오해
OST가 하나 나왔다고요. 우연인가 인연인가. 네. OST 잠깐 한번 들어보고 갈까 해요. 이 OST가 네. 약간 서정적이면서 감미로운 사용적으로 달콤하고 그런 느낌. 그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터치하는. 요새는 그게 트렌드니까. 그게 트렌드니까 역시. 아 그럼 우리 OST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플레이. 그때 그 360도. 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피라미드 꼭대기의 전투신. 여러분 한번 보시죠. 리켜. 누구야? 리켜. 미리 있으라고. 미리 일으키라고. 이건 우연을 위한 거라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금성에서부터 이걸 가지러 온 거야. 이거는 미리 에이 너나 잘해. 얼마든지 이야기해 보고 싶어. 필리핀 살짝 탕수육.
짠! 탕수육! 탕수육! 구해올게! 여기 피라미 옥상인데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아, 귀여워! 저에게 단짠 탕수육을 내려주셔서! 어! 나는 이걸 먹어! 이걸 먹어서 지금 여기는 달콤 탕수육에 짠 탕수육! 끝날 수 먹고 나면 노래 부르고 싶어질 거야. 이거 먹고 나면 먹어야 된다. 갑자기 기운이. 네, 여러분, 오늘은